다양한 음악도 즐기고 싶고 재미있는 토크도 듣고 싶은 욕심 많은 자들이여 여기로 모여라. 멋진 라이브로 다채로운 음악의 맛을 선사할 이곳은 나르샤의 음악 살롱. 키치야야 음악 살롱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이분 너무 재주꾼이잖아요. 가수, 예능인, 라디오 DJ 이제는 사랑꾼 이미지까지 쟁취해버렸어. 정말 욕심이 너무 많아요. 만능 엔터테이너 리피리피 슬리피씨 서원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랩이면 랩, 트롯이면 트롯, 예능이면 예능, 반려견 퓨리 아빠 리피리피 슬랩입니다. 소리 질러. 아 저기 죄송한데 너무 방송꾼 같지 않아요 지금? 이게 방송꾼용 인사였어요. 그럼 좀 그냥 편안하게 좀 해봅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성원씨 어서오세요. 원래대로? 네. 안녕하세요 래퍼 슬립입니다. 나 이게 더 좋잖아. 인간미 있고. 안녕하세요. 랩이면 랩, 트롯이면 트롯. 제발. 예능이면 예능, 반려견 퓨리 아빠, 힙합계의 개통령을 꿈꾼다. 제발. 리피리피 슬립입니다. 소리 질러. 우리 슬립피씨. 근데 진짜 오늘 저희는 사실 네네. 인연이 그래도 꽤 깊어요. 저희가 그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한번 나눠볼 텐데요. 네. 인사 이제 끝난 거죠 인사? 끝났어요. 반갑습니다. 더할 거 아니죠. 우리 르샤 씨도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요. 근데 사실 되게 저기, 바쁘잖아요. 저희가 라디오 여기 11층 네.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종종 뵙잖아요. 항상 리피 씨는 삼각대를 혼자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아니 항상 빈손이 아니야. 항상 삼각대와 뭐가 바빠. 저도 그 라디오를 제가 네. 찍어서 제가 제 너튜브에 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열심히 해요 리피 씨가.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그럼요. 네. 우리 이은지님이 역시 스브스 라디오계 공무원 반가워요. 아니 라이브까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 중 하셨고요. 우리 은진 씨. 우리 제가 그 슬리퍼 분들이 있어요. 네. 슬리피의 그 팬클럽. 활동하시는 분이 5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마 5분? 오늘 이 방송 나가면 좋게 30명 넘을걸요. 아 진짜요? 그럼요. 이 은진 씨가 네. 슬리퍼입니다. 아 짱이에요? 은진 씨가 여기 팬클럽 짱이에요? 이 짱인 것 같아요. 2장. 1장 어디 갔어? 지금 리피 씨가 나왔는데 1장 빨리 오세요. 네. 다 비슷한 다 좋죠. 예. 네. 우리 박상우 님께서 아니 슬리피 님은요. 토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요. 자,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르샤의 음악 살롱 여기는요. 음살. 음악이 그런 거 하지 마. 나음살. 아니 이제 좀 그런 거 하지 마. 헤어스타일도 죄송합니다. 바뀌고 멋있어졌는데. 네, 네. 목소리도 깔아야겠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리피 씨를 네. 토커로 매신 게 아니라 뮤지션으로서 매셨어요. 저희가 이 코너 처음에 펜싱 선수 우리 김정환 선수 네. 오셨고 두 번째로 최백호 선생님이 나오셨거든요. 아이고. 리피 씨 그 다음입니다. 와. 너무 갑자기 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리피 씨. 오늘 뭐 섭외가 안 됐나? 아유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정말 슬리피 씨 항상 응원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럼요. 네. 자 일단 우리 파워 FM에서 새벽에 방송되는 애프터클럽 화요일 DJ를 맡고 있어요 우리 리피 씨가. 네. 요거는 얼마나 드셨어요? 저도 조용히 이제 3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 이제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야.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그 파워 FM은 1시부터 3시까지가 DJ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네, 7분인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DJ가 달라서. 그 시간대 또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잖아요. 주무셔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 밤에 주로 깨어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뭔가 자기만의 세상 구축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음악의 취향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거 들으세요? 제가 최초라고는 알고 있는데 가장 시끄러운 방송. 좋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톤 그대로. 안녕하세요 설리피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을 깨세요. 그래서 시끄러우세요. 볼륨을 줄이세요.
좋다 좋다. 어차피 안 잘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어, 아니 저는 리필 씨의 그런 꾸준함 그 계속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삽니다. 네, 네. 짱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제 우리 슬리피 씨랑 저랑은 좀 인연이 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여러분들 항상 들으시는 이 아카라 로고송 있잖아요. 우리 슬리피 씨가 부른 거잖아요. 아. 나옵니다. 나도 샷지처럼 날 얼른 나도 샷지 오후 2시 20분부터 4시까지 우리 책임져도 샷디어 듣는 모두의 꿈 싹 다 이루어져라 나를 샷 아브라카다브라 GG Make some noise 나를 샷 아브라카다브라 근데 이거 녹음만 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틀었던 상황이잖아요. 아, 네네. 이거 현장에서 듣는 건 오늘 처음이잖아요. 어, 저는 처음이죠. 2년 만에. 예. 어때요? 좀 어떻게 이 정도면 내가 잘했다 랩이, 싶으세요? 랩이 구렸다. 저는 발전하는 MC입니다. 아, 그러면은 아. 더 잘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이제 뭐 기회를 주신다면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되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거 약속했어요. 지금 생방으로 약속했습니다. 아니, 그럼요. 저는 발전하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아, 랩이. 좋아요. 이때는 좀 랩 못할 때. 아, 그래요? 이때 좀 구리다. 2년 딕션이. 전이니까. 아, 네. 발성이 좀 별로야. 오케이. 저희가 기대 한번 해보고 일단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이 로고송을 이제 의뢰를 드렸을 때 어떻게 한 번에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네네. 맞습니까? 저는 너무 이제 르샤 씨가 네. DJ가 되는 것도 너무 축하드렸고 로고송 네. 하는 걸 제가 좋아해요.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전부터 많이 했죠. 뭐 김영철 씨 거. 뭐 영스 거. 그러니까 제가 그 파워 FM 전문 많이 했습니다. 컬트쇼. 라디오 완전 진짜 공무원이네. 로고송 공무원. 파워 FM 공무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야. 딴 데는 안 부르는데 네. 여기는 그래도 불러주더라고. 이제 또 제가 이 물꼬를 텄으니까 더 많이 찾아주실 거예요. 아! 리피 씨. 맞다. 네. 왜요? 네. 그 설날이 있어요. 설날. 설날. 네. 설날에 제가 나옵니다. 어디에요? 파워 FM에. 아, 네. 뭐 로고송으로요? 러브 FM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없으면 작업 하나 하면 좋지 뭐. 지금 한 10년인가 한 8년째 설날이에요 아니면 추석이에요? 이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 설날인 것 같아요. 설날이에요? 네, 뭐 까치까치 했던 것 같아요. 까치까치 설날은 네, 까치까치 설날은 SBS yes. SP 그게 그러니까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올해였나? 올해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계속 울거먹으시네. 아니 10년째 그리고 그만한 로고송이 없었나 보다. 그만한 딕션. 좀 괜찮았어요. 그게 그 가사의 반이 SBS예요. 까치 SBS. SBS. 까치까치 설날은. SBS. 까치까치 설날은. 그 계속 나와요.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본부장님이. 원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우리 변진아님께서 이거 리피시였어요? 몰랐어요. 어떤 게요? 뭘 모르셨어요? 방금 우리 르샤 씨 거. 아카라 로고송이요? 이거 우리 리필 씨가 해주신 거예요. 2년 전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좀 넣어야겠어. 아니 그 왜 JYP 같이 뭐 앞에 하나 깔고 갈까 그러니까, 인트로에? 그래. 약간 이런 것처럼 슬리피. 슬리피. 이런 거라도 넣어야겠어요. 이제 넣으세요. 한 번도 안 넣었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많이 작업하시니까 이 정도면 하나 뭐 바이 뭐뭐뭐 이런 것처럼 하나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그 이름을 넣으면 네. 나중에 안 틀어줄까 봐. 왜 안 틀어줘요? 좀 뭐 내가 좀 잘 안 나가면 리피 씨 갈아치울까 봐. 쫄지 마요. 잘 안 나. 아니야. 쫄지 마요. 잘 안 넣어요. 내가 슬리피도 한번 해야지. 우리 성경란님께서 와 진짜 슬리피님 능력군이네. 예능 게스트로만 봤는데 로고송 들으니까 이게 달라 보여. 아 감사합니다. 리피 씨 뮤지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힙합 2세대예요. 2세대. 잠깐 리피 씨가 데뷔를 몇 년도 했죠? 데뷔는 좀 늦었습니다. 2008년 정도. 예. 26살 때? 제가 26살 때 2006년에 데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합치면 한 30년 된 거야. 좀 사주가 비슷하네요. 사주가 그때 풀렸나 봐. 26살에 풀린 사주. 보다. 네. 자, 우리 뮤지션 슬리피의 또 다른 매력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저희가 우리 그 디액션 슬리피시랑 우리 언터처블 활동하실 때 네. 제가 함께 했던 거 당연히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진짜 기억하죠? 아, 당연하죠. 그때 워낙 이제 워낙 스타 지금도 스타지만 아니. 그때도 너무 스타셔 가지고 그렇지 않았고요. 저희가 2010년에 우리 가슴에 살아라는 그 노래에 제가 퓨처링 했잖아요. 아. 나르샤 대박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에 그래서 추억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래서 2010년으로 한번 슬금슬금 거슬러 올라가서 어게인 2010 저희가 한번 그때 그 시절 감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좀 궁금해요. 이 노래 2010년도에 네네. 우리 리피 씨 좀 궁금한데 제가 그때는 저도 사실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2006년에 데뷔하고 4년 후 정도에 이 퓨처링을 했으니까 네네. 그냥 사실은 그때는 좀 이런 게 있으니 한번 불러보자라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그 언터처블이라는 팀의 그 퓨처링을 수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했었고 이 가슴에 살아라는 노래를 아직도 좋아한다고. 맞아요. 저희 우리 아가분들도 그래요.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실제로 만나서. 맞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디 방송에 갔는데 네. 좀 어리신 작가님들 오셔서 가슴에 살아 좋아했다. 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최근에도 들었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역대 성적이 가장 좋은데. 앨범 중에서요? 네. 역대 성적이 가장 좋은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저희가 아무래도 언터처블이 음원 깡패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맞아요. 음원 인기 진짜 많았어요. 미니홈피 쪽에서 최강자였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 노래. 제가 최근에 너무 궁금해서 네. 과일 사이트 있죠. 최근에 네. 그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그쵸. 외국적인 수박. 그쵸. 거기를 들어갔는데 연간 차트가 나옵니다. 에이. 연간 차트 2010년 연간 차트 70위예요. 72위 뭐 요 정도. 100위 안에 있어요. 네. 이거 진짜 힘든 건데. 그러니까 그 연도 안에도 잘 된 거야. 와. 우리 그럼 박수 한번 쳐야죠. 아. 야. 그러니까 그 사이트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적이. 크, 대단합니다. 그거를 네. 나르샤 씨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제 지분 얼마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지분이 거의 한 90이죠. 왜냐면 아니 본인 노래인데 왜냐면 그 네. 보통 유명 보컬 분들이 피처링해서 잘 된 힙합 곡은 네. 랩을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노래를 기억하는구나. 그렇죠. 노래를 기억하죠. 자, 여러분 그러실 줄 알고요. 저희가 2021년 버전 무려 가슴에 살아 리피 씨와 제가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와. 자 우리 리피 씨 준비됐어요? 2010년에 한 번 네. 부른 거 아세요? 저희 한 번 무대했어요. 한 번 무대한 거. 그리고 와. 2021년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년 만에 같이 감성에 젖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같이 노래해 주셔가지고 주세요. Untouchable Coming at you once again. Please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to me. 반주와 목소리 올려주세요. Girl I can't breathe, I can't smile, I breathe it's all because of you. I can't sleep, I can't live, I breathe it's all because of you. 아직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숨이 가파지게 뜨거워. 하는 날을 향한 내 마음은 숨이 멎어지게 차가워. 난 너의 사랑에 메말라 건조해져버린 내 마음의 유일한 수분은 눈물 지쳐가며 흘리죠. 햇살 같은 미소에 벗어나기 힘들고 이별 예고 없이 아픔을 거부한 소나기. 아직 뜨거운 내 가슴에 넌 살아 숨쉬고 있어. 널 향한 내 심장은 밤새도록 계속 뛰고 있어.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랬던 눈에 웃을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게 웃어도 눈물이 흘러요. 바보처럼 그대는 아직 내 가슴에 살아요. 그대 가슴에 내가 있나요. 나 사는 동안 나 그대를 잊지 못해요. 난너 때문에 숨 쉬고 난너 때문에 우는 사람. 난너 때문에 아프고 넌내 때문에 우는 사람. 난너 때문에 아프고 난너 때문에 우는 사람. I can't breathe, I can't smile, if it's all because of you. Woo! I can't sleep, I can't live, if it's all because of you. 잘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시리고 아픈 이별들은 또 돌고 도는 계절처럼 또 다시 내게로 밀려왔어. 따스한 봄날처럼 아름다웠던 기억, 무덥던 지난날의 여름처럼 뜨겁던 우리는 없어.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사랑은 죽어갔고 오직 하늘 것 같은 겨울이 결국 내게로 찾아왔어. What? 사람은 차가운 사랑을 할 운명인걸. 사랑을 나는 못 믿어. 이젠 그대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대 때문에 웃을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게 웃어도 눈물이 흘러요. 나처럼 그대는 아직 내 가슴에 살아요. 그대 가슴에 내가 있나요. 나 사는 동안 숨 쉬는 동안 나 그대를 잊지 못해요. 난 너 때문에 숨 쉬고 난 너 때문에 웃는 사람. 난 너 때문에 숨 쉬고 난 너 때문에 웃는 사람. 난 너 때문에 아프고 난 너 때문에 우는 사람. 난 너 때문에 아프고 난 너 때문에 우는 사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줘. 배로 갚을게. 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할 텐데. 아직도 그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대 흔적은 지워지질 않아요. 참 꿈만 같던 우리의 소중한 추억만 쌓여가요. 아직도 그댈 기다리고 있어요.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참 이상하죠. 시간이 가도 웃어요. Please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to me. What? Go. What? Please come,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to me. 다르샤 슬리피. 점수가 중요한가요? 점수가 중요한가요? 점수 안 나와. 점수가 다예요. 점수가 안 나와. 와, 아리피 씨. 네. 아. 다르샤. 이거 저희 그러면은 11년 만에 같이 부른 거예요? 11년 만입니다. 와, 저희가 가수였군요. 우리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 리피 씨. 와, 와 그 말은 이제 11년이 흘렀다는 거니까. 그렇죠. 흐르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 아, 맞아요. 우리 진짜 서로 리스펙해야 돼. 정말 그거에 제일 감사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우리는 거. 우리는 힙합이야. We're hip-hop! 힙합! 3부에 돌아올게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음악과 토크가 즉당히 버무려지는 이곳 나르샤의 음악 살롱. 오늘 샤디랑 인연이 깊은 리피리피 슬리피 성원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무려 11년 만에 가슴에 살아 라이브를 함께하는데요. 야.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계신데 저희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노현경님 나 닭 됐어. 아우 지금 닭살이 소름이 돋았다. 네. 3909님이 으악 가슴 몽글몽글 리피씨 리샤씨 무슨 일이에요. 그러게 무슨 일이에요. 몽글몽글. 7713님 어머나 핵소름. 이 곡을 라이브로 듣다니 오늘 완전 횡재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구지혜씨가 네? 콘서트 온 것 같아요. 화요일 낮 너무 행복해요. 우리 김남옥님도요. 아니 앉아서 하는데도 음이 하나도 안 떨리네. 진짜 최고예요. 아우. 음은 안 떨렸지만 마음은 떨렸어요. 진짜로 제가 11년 만에 이거를 리피 씨랑 라이브에서 라이브? 그쵸 라이브지 이 시간에. 그쵸. 그 뭔가 감회가 새롭다거나 할까요?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때 생각도 좀 나고. 아까 광고 나갈 때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부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행사장에서만 원래 자신의 노래들을 많이 부르는데 잔잔해서 잘 안 불렀거든. 보통은 막 신나는 거 해야 되니까. 네. 네. 우리 박용남님께서 이런 호강 누려도 되나? 지금 저희 사무실이 난리가 났어요. 충분히 누리세요? 아니, 누리세요? 예. 누리세요? 많이 누리세요. 네. 3204님이 11년 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샘의 컬러링이었는데 통화 연결음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야, 어렸을 때 또 선생님 좋아하면 그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이게 또 통화 연결음 잘 됐어요. 그리고 딱이야 연결음. 딱이야 이 노래가 딱이에요 진짜. 벨소리도 잘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1223님 여전히 명불허전. 와 멋져요. 다시 들어도 좋다. 역주행 가자. 여러분 가자. 여러분 역주행 도와주세요. 역주행 가자. 여러분 놀면 뭐해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도와주세요. 스밍스밍. 네. 박지민님. 네. 박지민님이 둘이 본업할 때 제일 멋져요. 근데 나르샤 씨 트로트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꺾기 장인 될 듯.
저는 트로트는 무조건 자신 있거든요, 사실. 어, 그럼요. 워낙 노래 잘하시니까. 아껴두고 있어요. 나중에 또 좋은 노래 있으면 제가 한번 짠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타 장르지만 원래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딱 도전하면은. 그리고 저희 로고송에서도 제가 부른 게 있거든요. 방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식사는 하셨나요? 와우. 자 이제 우리 성원 씨 얘기로 넘어갈게요. 방금 리액션 조금 과했는데 좀 자연스럽게 해줘요. 아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자연스러워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한다. 아, 당연한 거지만. 아 왜 그래요? 당연한 거지만 지금 뭐 그냥 트롯 가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나중에 또 우리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해요. 아 네네. 리피 씨. 자 이제 본명이 성원이라는. 아니 본명이 성원인데 이걸 부캐로 해서 지금 왜 이거 좀 됐잖아요. 돈 때문이야라는 노래 발표했었잖아요. 네네 제가 부캐로 해서 그 트롯도 도전을 했어요. 아무도 모를 뿐이지. 아니 저는 알죠. 이거 슬리피랑 성원이의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성원이는 이제 트롯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어 성원이는 네 어. 저랑 쌍둥이인데. 아 일란성 일란성. 일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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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세계관이 엉망이에요. 아 엉망이야. 네. 지금 뭐 그 저기 청학동에서 자라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한복을 즐겨 입고 지금 급하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냥 저예요. 네. 제가 그 트로트 네. 오디션을 나간 적이 있어요. 예, 예 알아요. 거기서 그 제가 원래 그냥 즐겨 불렀지만 그냥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네. 근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점점 올라가니까 더 재밌어. 아 그럼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탑세븐이 됩니다. 탑세븐이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 보니까 근데 좀 어마어마했어요. 왜냐면 영탁 씨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 했잖아요. 어떻게 두 분이 인연이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오디션에서 우리 영탁 씨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를 부르게 돼서 제가 무작정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일방적으로 좀 구애를 하셨구나. 아 그럼요. 제가 원래 류지강 씨라는 친구랑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아 동생인데 친한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영탁 씨한테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좀 내가 찾아 달려가서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네. 해서 번호를 받아서 연락드렸는데 다음날 내 작업실로 어머어머 그 바쁜데 제 작업실로 와서 영탁 씨가요? 네 직접 와서 그 편곡까지 원 포인트가 아니라 한 만 포인트 레슨을 어머머머머. 해주시고 가서 그때부터 연이 됐죠. 우리 진짜 오직 슬리피 씨를 위해서 천사입니다 정말. 어 세상에 우리 지광 씨는 또 저희 트롯 극장이라는 코너 게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랑도 이제 또 친분이 있는데 믿기 어렵겠지만 지광 씨랑 저랑 아이돌 연습생이었습니다. 에이 뭐 진짜? 아 진짜로. 언제요? 제가 스무 살 때니까. 네. 한 18년 전에. 아니 두 분이 그럼 같은 팀이 될 뻔한 거예요? 다른 아이돌로? 회사였어요. 아~ 아마 그 친구가 류지강 씨가 DSP 연습생. 맞아요. 그랬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러러봤죠. 왜냐면 그때 당시 너무 대형 기획사니까. 완전 대형 그냥. 그죠.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뮤직팩토리라는 회사의 연습생이었고 그때 당시 저희 회사에 이제 NRG의 히트송 나올 때. 최고인데. 오 그런 인연이 있었네요. 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게 뭐 보통 우리가 뭐 일반적인 대중가요 하다가 뭐 트로트로 전향하신 이런 분들은 꽤 많지만 네. 이제 힙합 래퍼잖아요. 아, 그렇죠. 랩을 하는 분이 트로트 창법의 노래를 구사하는 거는 이건 또 말이 다르거든요.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 처음이자 마지막인가? 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어땠어요? 좀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타 장르를 도전하는 게 좀 진정성 있게 도전하지 않으면 아, 그 맞아. 장르에 계신 분들한테 저는 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민폐지. 네,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진짜 뭐 소명 선생님도 찾아뵙고 선생님들 다 찾아뵙고 또 레슨도 받고 나 혼자서 학원도 다니고 어머머. 네. 진짜 진심으로 임했네요. 우리 리피 씨가. 그러면 왜냐면 너무 제가 대놓고 그냥 얘기했어요. 뭐 힙합 잘 안 돼서 뭐 트로트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힙합 잘 안 돼서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진정성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음악을 표현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솔직하게 하니까. 맞아 맞아. 그럼 그때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하셨을 텐데 뭐 본인이 좀 터득한 트로트 창법이나 이런 거 나만의 노하우 전술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오늘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미 아까 전에 들어봤는데 완벽하셔가지고. 아니. 하나만 좀 알려줘보세요.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 보통 두 개죠. 두 개. 이제 바이블레이션의 선이 굵어야 됩니다. 맞아 맞아. 그 이렇게 그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낫겠다.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네. 마지막이 굵어야 된다는 거죠. 바이브레이션이 뒷부분이 네, 굵다는 게 좀 느려야 돼요. 아 여유 있게 조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좀 굵게. 야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나 보다. 많이 하긴 했는데. 왜냐면 예.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제일 힘들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 부캐인 차 성원이 나와. 안녕하세요 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런 저 공중파 처음이에요. 자 이 노래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무려 돈 때문이야. 자 이 노래를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성원이를 맞이해 주세요. 후! 호호! 드랍더핀! 두 번 세 번 꼭 참는 건 던 던 던 때문이야.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건 그놈의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돈 때문에 장면도 잃고 내 심정을 모두 다 맞췄던 사랑마저 떠나갔지만 Don don doni doni don don don. Mon mon money money mon mon mon. 돈이라고 쓰고 신이라고 불러. 천지전능하신 나의 돈 돈 돈. 돈 때문에 친구도 잃고. 잃고 잃고. 돈 때문에 웃음도 잃고. 잃고 잃고. 살아오는 현실에 부딪혀. 신이라고 불러 천지전능하신 나의 아 피곤하게 살아가지 마라 조심 하나 지키며 산다 돈 때문에 아, 다 찢어졌다 여기. 와. 와, 찢었다. 찢었어요. 마이크. 스튜디오가 너덜너덜해졌어요. 마이크 스펀지 다 찢어졌다. 와. 자,
잠시 우리 성원이가 왔다 갔습니다. 어, 성원이가 갔어요. 갔어요. 지금 네. 바빠가지고 다음 스케줄 때문에 돈 때문이야를 휘황찬란하게 라이브로 들려주고 왔습니다. 와우. 이 친구 라이브 잘합니다. 네. 아니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찬미자님께서 솔직함 진정성 느껴져요. 앞으로 파이팅 하길요. 우리 성원이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선미님. 아니 이거 노래 왜 이렇게 신나요? 엉덩이를 들썩들썩 노래 너무 잘해. 웬일이야. 야 우리 선미씨 가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 성원이가 또 굉장한 파워보컬이었네. 락 트롯이라는 장르가 우와. 있어요. 아니 진짜 파워보컬인데요? 트롯 안에. 파워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야 대박이에요. 저도 라이브로 처음 들었는데 자 이렇게 트로트까지 잘하는 만능캐어 슬리피 씨가 또 그렇다면 본업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원이 보내고요. 슬리피의 랩을 감상해볼 시간입니다. 야 이 노래를 라이브로 하네요. 베인? 아 베인이라는 그 언터처블의 노래인데 저는 알아요. 그래도 많은 네. 분들이 네. 제가 뭐 작년에 그 솔로 앨범도 12개를 냈지만 전혀 모르세요. 아 12개였어요? 월간 슬리피 월간 윤종신짝 네. 네. 월간 슬리피가 네. 폭망하고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노래를 하는 게 네. 좋으니까.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라이브예요 저희가. 네네. 그쵸? 베인 라이브로 저희가 이제 들어봐도 될까요? 오케이 드랍 더 비트 비트 주세요. DJ are you ready? 여전히 내 맘속에 베 너의 습관이 나와 매 아직 내 맘에 사나 봐 아직까지 그런가 봐 난 여전히 내 피부에 베 너의 향기가 남아 매 씻으려 해도 더욱 짙게 뱉는 걸 어느덧 이제 나도 서른쯤 나이를 먹고 아직까지 자그마한 중고차 하나 없던 자신감 없는 날 최고래 고말해주던 너 그 증거 없는 내가 가진 게 많다 말하던 너 넌 말했지 명품 백보다 말 한마디가 좋다고 해외여행보단 단둘이 집 앞 공원에서 걷는 게 난 더 좋다며 몸에 좋지 않다며 먹지 말라 했더라면 이제 와도 생각나 너 같은 여잔 없단 거 나 왜 몰랐을 지금의 나를 봐 TV에 비치는 내 모습 힙합 한다고 날뛰던 철없던 내가 아닌 랩 가수 연예인 사실 별거 없는 타이틀 너 없이 올 수 없었던 이 자리 결국 나이를 먹고 나서 알았어 다른 여자와의 차이를 변했지만 항상 비워놨어 난 너의 자리를 내 맘속에 매 너의 습관이 나와 매일 아직 내 맘에 사나 봐 아직까지 그런가 봐 난 여전히 내 피부에 매 각자의 사랑 이야기 True story 기억의 반복 지난 기억들이 계속 날 괴롭히는 걸 추억의 잠금 너와 보내 있었던 시간들 내겐 제일로 행복했어 그런 난 놓치고 말았지 그때 왜 몰랐는지 아직까지 그런가 봐 난 여전히 내 피부에 babe 내 피부에 babe 너를 씻으려 해도 더욱 짙게 뱉는 걸 Yo 나르샤 왜 불러 아브라카타브라 왜 불러 Peace out 뭐라고? 아 찢었네 또 찢었네 자꾸 찍고 가요 저 테이프 좀 주세요 공사하고 가 테이프 다 찢어져가지고 피디님 테이프 좀 넣어주세요 스튜디오로 야 베인을 라이브로 들었어요 아 네 참 오랜만에 되게 짙어졌다 아, 스타일이 그래요? 되게 짙어졌어요 왜냐면 저는 발전하는 MC거든요 너무 쇼미더머니 10일 나가려고요 11 지금 몇 시지? 지금 10입니다 10인가? 11 나가야지 가면 충분히 더 찢을 수 있어요, 리피 씨. 네, 좀 더 연습해서. 제가 장담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 무대가 없어서 참 재밌네요. 여기서 아니면 항상 우리 리피 씨 라이브 우리 뭐 하나 만들어 볼까? 아, 좋죠. 그럴까요? 네, 네. 왜냐면 여기는 내 코너니까. 돈 주나요?
어, 협의 좀 하시죠. 돈 때문에. 아니에요. 자, 김준모님이 야 슬림피 씨 노래 부르니까 너무 멋있다. 아 우리 준모 씨가 더 멋있으시면서. 뭐야? 준모 씨가 훨씬 더 멋있어. 여러분 리피 씨 뮤지션이에요. 우리 함수미님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맨날 흥얼거리는데 라이브로 듣다니 너무 좋아요. 아. 양지희님이 대박 오빠. 이러다가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했잖아요 오빠. 들썩. 자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슬리퍼 하세요. 문은경님 그 카페 네. 가입 좀 해주세요. 가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1,000명입니다. 네, 우리가 2,000명은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움직이세요. 문은경님 빨개진 핏대에 오늘부터 팬 됐어요. 아, 어 핏대가 보였구나. 이게 진정성이에요, 리피 씨.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 막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라이브 하셨어요. 사실 열심히 해야죠. 아, 무대 하나, 진짜. 노래 하나 하나. 우리 리피 최고예요. 2510님께서 오늘 슬리피님의 색다른 엄청 그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팬할래요 이제. 자 오늘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슬리퍼 하세요. 오케이 팬 자, 6명. 네. 오케이 좋았어. 이현아님 슬리피님의 솔직한 모습 항상 감탄하고요. 멋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오래 활동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현아 많은 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광고를 듣고 올게요. 1984년 2월 21일 슬리피 씨 네? 생일 아니에요? 2월 21일? 2월 21일? 네. 내 날짜 왜요? 어떠셨냐고요 오늘? 오늘이요? 네. 이제 집에 가야지. 아 집 아 가라고? 어, 끝났어요 방송이. 아 저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노래할 곳이 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오늘 여기서 노래, 무대, 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르로 막 부를 수 있어서 특히나 나르샤 씨랑 11년 네. 만에 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띵곡이라 그러죠 요즘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저희가 언제든 무대를 마련해 드리면 나오실 의향이 있나요? 아 그럼요. 돈 좀 나오죠. 아, 예. 그리고 제가 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죠. 그 얘기를 아예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안 할래. 왜 뮤지션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할까요? 우리 예랑이 얘기할까요? 아니 집에 가야 되니까 나중에 네.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럼 나와서 파트 2에서 아니 제가 DM 드릴게요. 아니 그, 귀찮아요. 네. DM 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얘기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 뭐 항상 뭐 옆 스튜디오에 가끔 있습니다. 아 네, 그럼요. 네. 네. 오늘 정말 너무 멋진 무대까지 함께 했고요. 오늘 끝곡으로 슬리피 씨의 신곡이잖아요. 그랜드. 곡 그랜저. 소개 잠깐 해주세요. 그랜저라는 노래고 제가 네.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낸 노래인데 네. 굉장히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온 제가 네. 이 노래로 좀 성공을 좀 한 것 같다. 이런 것 좀 들려드리는 힙합곡입니다. 더 성공할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오늘부터 슬리퍼 하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리피 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에러.